자, 여기는 부산 서면 영랑도서 앞에 지금 우리 노숙자 선생님들이 길바닥에 지금 술이 취해갖고 여자분들하고 막 길바닥에서 막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신고가 들어왔고 지금 경찰들 오셔가지고 저도 뭐 옛날 한때 또 노숙자 생활을 한 2년 했지만 저는 또 저래는 안 살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좀 내 나름으로 그 어떤 길바닥에서 잠은 잤지만은 저렇게 막 어울리고 같이 술 체리에 있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다음 뭐 서면 지하상가 겨울에는 저 그 찜질방 들어갔는데 그때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 찜질방 가가지고 자는 이야기 내가 다 했죠. 자, 깔끔하게 청소 잘 했습니다. 자, 우리 저 선생님들 깔끔하게 막 청소 쫙 다 하고. 자, 우리 경찰 아저씨들도 철수하네요. 자, 경찰 아저씨들도 수고했습니다. 오늘 경찰 아저씨도 수고했고, 우리 또 노숙자 선생님, 오줌 한번 싸고, 청소 싹 다 하고. 자, 여기 사람 사는 게입니다. 이래 사는 사람, 저래 사는 사람. 자, 요가 영랑도서지. 뭐, 온 김에 또, 뭐, 한마디 또 씹으려야 되겠네. 집에 가려고 가다가, 부전시장 안에 들어가고, 밥이나 김밥 한 줄 사려고 들어가다가, 이거 지금 영상 찍게 됐는데, 지금 요가, 요 앞에 여기 이제 옛날 서면 로타리, 그, 모양입니다. 옛날 서면 로타리. 아시죠? 서면 로타리. 요가 옛날 서면 오타리 그 모양이고 저 앞에 보면 우리 어머니 할매들 저 서가있지에 요가 이제 그 무슨 절 이름 뭡니까 절 상강사 오늘도 상강사 뭐 그 기도가 있는가 봬요. 우리 또 어머니들 집에 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드린다고 요가 상강사 가는 마을버스 서는 됩니다. 그래갖고 지금 상강사 간다고, 예, 오늘도 상강사 가신다고, 지금 마을버스 기다리고 있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얍, 바이바이. 안녕. 감사합니다.